4차 슈퍼로 복대전은 주인공의 생일과 혈액형에 따라서 습득되는 정신 커맨드가 달라집니다. 게임 시작 시 특수 생일로 주인공을 설정하면 나중에 기적이라는 정신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기적은 SP40의 도근성 기압, 가속 행운, 필중 선방 헌을 한 번에 걸어주는 최고의 정신 커맨드이기 때문에 게임을 쉽게 진행하고 싶은 분에게 특수 생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. 슈퍼로봇 대전은 게임 오버를 당하면 게임이 끝나지 않고 획득했던 돈과 레벨이 유지된 채 스테이지가 다시 시작됩니다. 이러한 게임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저는 원하는 돈과 레벨을 얻을 때까지 스테이지를 반복하는데요. 4차 슈퍼로봇 대전 초기 생산 버전은 아군을 파괴해도 돈과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어서 행운을 걸고 아군을 향해서 웹 경기를 사용하며 최대 경험치와 돈이 단번에 들어와 더 빠른 노가다가 가능합니다. 4차 슈퍼로봇 대전의 맵에는 특정 위치로 기체를 이동하면 방어 파츠나 기체, 파일럿 등을 얻을 수 있는데요. 14화 하늘을 나는 바딘가 Z에서 맵의 남쪽으로 내려가 숲의 가운데로 기체를 이동하며 지상 유닛을 공중에 띄우는 디노프스키 크래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16화 대장군 가루다의 비극은 맵의 맨 아래쪽에서 가로로 3칸, 세로로 2칸의 위치로 쇼를 이동시키면 실티가 등장하고 시나리오 클리어 후에 서바인의 수리를 선택하면 서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서바인은 원거리 무기는 없지만 오라베기와 하이퍼 오라베기에 의한 소모가 없는 장점이 있으며 워낙 기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꼭 획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29화 마즈 커넥션에는 맵의 맨 위에서 가로로 8칸, 세로로 6칸의 위치로 암호로를 이동시키면 패스가 등장하며 시나리오 클리어 후에는 동료가 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